요새는 추다르크, 전다르크 난리가 났어. 전현희는 또 전다르크래. 이다르크도 있잖아, 이현주. 다들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지. 국민들이 힘 있는 사람들 싸워주길 바래. 제발 좀 부탁해요잖아. 이럴 때 자기의 몫을 알아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진짜 그 정치 철학의 뜻을 펼치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 지금 난세야. 그래서 어떤 영웅이 날지, 어느 다르크가 날지, 잔다르크. 추다르크가 시작이지만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힘을 받는 것 같잖아? 그러면서 남자들이야, 뭐 뛰는 사람은 뛰었지만 여자가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랬지, 여성시대. 근데 개혁위원장은, 김은경은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더라고. 자기가 어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 같아. 그래서 상황 파악을 조금 더 하게 내버려 두고, 제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본래 그 색깔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기대를 거는 거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나오니까 다들 너무 반갑고, 전현희가 그래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데에 희망을 얻는 거잖아. 그리고 이현주가 국힘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 다수와.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반윤이냐, 종윤이냐, 그냥 무조건 따르는, 윤을 따르는 종윤이냐, 아니면 반윤이냐. 이것으로 지금 전과가, 나라가 나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진영을 잡아가는 거지. 어느 쪽이냐를 밝혀라. 안 그러고는 어디에도 못 가, 못 끼어. 그런데 과연 30% 남짓한 윤석열을 따라서 종윤이 되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자는 정치인인지 우리가 한번 잘 기록을 해놔야지. 그들은 이미 범죄로 가득 차서 자기네들이 그쪽에 따라붙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을 맹종하고 따라가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안전해. 그래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아부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의 생명은 도박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에서 도박하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자기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할 수 있는 어떤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빌릴 거라도 있고 뭐라도 있으면 멈추지를 못해. 발을 한번 들여놨기 때문이야. 그 열차는 브레이크가 없거든, 윤석열 열차는. 거기에 같이 올라탄 사람들이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자기네들. 윤석열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미리 뛰어내리는 사람은 그래도 좀 용감하고 상황 판단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여태까지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이제 또 부른다고 가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사는 거야. 나중에 당연히 후회하게 돼. 기회가 왔다 하고, 어리석구나 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기회주의자잖아. 기회가 왔다. 나도 드디어 부름을 받았다. 이러고 나가는 거지. 어떤 낙인을 찍고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고.